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린 서입니다. 오늘은 써니베일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특히 실리콘밸리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인 써니베일을 돌아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규모 테크 기업들을 기반으로 모던한 도시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44년 마틴 제이 머피가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언덕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수많은 양과 나무들이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초기 스페인 탐험가들은 렌초 페스토리아 드 라스 보레가스 또는 램스 페스처라고 이름을 지었었고 오늘날 써니베일이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써니베일은 농업지였습니다. 1849년에 머피는 4,800에이커의 목장을 사서 거대한 과수원들을 짓기 시작했고 13년 후 머피는 남태평양 철도가 그의 땅 서쪽을 관통하도록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철도가 지나가게 되면서 급격히 지역이 발전을 이루었고 인구가 증가되었고 농업 및 상업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선이 주민들과 현대산업에 도움을 주면서 써니베일이 오늘날의 놀라운 도시로 번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써니베일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걸맞는 다채로운 도시입니다. 24개가 넘는 지역협회와 넓고 잘 지어진 써니베일 커뮤니티 센터, 여러 문화와 인종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역 비즈니스, 18개의 잘 정돈된 공원에서 주민들은 삶을 보다 여유롭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써니베일은 더 이상 과거의 목가적인 목장 풍경으로 남아있진 않지만 역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엘카미노 리얼의 CJ 올슨 체리 스탠드 또는 로렌스 익스프레스의 콘 팔레스 농장 등이 주요 도로에 여전히 있어 도시의 근원이었던 과수원과 농장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는 지역의 독특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써니베일은 마운틴뷰, 쿠포티노, 산타클라라와 접경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0위 안에 꼽히기도 하는 등 연중 비교적 화창한 날씨에 교통이 편리해 인기가 높은 지역입니다. 써니베일과 접경한 쿠포티노에 애플 본사가 있고 또 접경한 마운틴뷰에 구글 본사가 있으며 써니베일의 링크드인 본사, 월마트 랩, 아마존 랩, 항공기 제조사 락히드 마운틴 본사, 야후 본사,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넷앱, 주니퍼 네트워크 등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학군은 아주 좋은 지역과 평범한 지역으로 나뉘어지며 좋은 학군 지역은 최소 아담한 단독주택일 경우 1.7밀리언 이상이고 비교적 학군이 좀 낮은 지역은 1밀리언부터 시작됩니다. 부동산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고학력 주민들이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지역 학군은 꾸준히 상승세에 있습니다. 써니베일 및 실리콘밸리 지역 부동산 매매에 관해 언제나 엘린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최근 동향과 축적된 노하우로 성공적이고 만족한 결과를 위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부동산 매매를 도와드릴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